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로로 컴백한 의진이라고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본명은 이의진입니다. 네, 1990년생 2월 15일 되겠습니다. 이렇게 5형입니다. 이제 엄마, 아빠, 형, 저 이렇게 네 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255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가치관이 조금 맞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공통되는 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비슷한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석 선배님. 사실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다시 다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뭔가 마인드가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셔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면 어떤 일이든 다 손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장님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새벽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네. 잘하고 있냐?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하시면서 전라도 분이신데 우리 화이팅 하자.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 좀 물론 다 좋았지만 좀 가장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는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또 서울 근방에서도 가까웠고 하니까 많이들 편안하게 놀러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다 이쁩니다. 네. 와, 신혼여행. 사실 저한테는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휴양지로 가고 싶어요. 약간 뭐 발리나 뭐 하와이나 뭐 이런 좀 물가가 있고 조금 뭐 야자수 같은 것도 좀 있고 노을 지는 게 좀 아름다운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인데 술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맛있는 술은 꿈을 이루고 난 후에 먹는 축하주가 가장 맛있는 술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부끄럽네요. 네. 보통 자리 있으면서 먹으면 한 4-5병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뭐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이상하게 술 먹을 때 좀 매콤한 게 좀 땡기더라고요. 뭐 곱창이나 뭐 닭발, 뭐 떡볶이, 뭐 그런 제육, 뭐 이런 좀 매콤한 자극적인 거 이런 게 좀 땡기더라고요. 뭐 술 먹고 습관이 아니면 아 평상시 습관이요. 아 예 너무 그쪽으로 갔죠. 예. 제가 좀 입술을 좀 잘 물어 뜯고요. 다리를 좀 잘 떨어요. 볶음밥, 고기 피자, 아 생강. 이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주시는데. 덩어리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자인 줄 알고 먹으면 생강이고 고기인 줄 알고 먹으면 생강이고 막 좀 음식에 대한 배신감을 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생강은 진짜 아 미안합니다 생강. 예. 최근에 본 거는 그냥 TV로 보다가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봤었고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항상 얘기했던 게 타이타닉. 네 이렇게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는 노란 포스티 이야기라는 책인데 정말 한 장 한 장에 많이 글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명언? 좋은 말들? 좀 와닿는 말들인 것 같아서 좀 기억이 나네요. 뭐 어떻게 보면 반 일탈? 어떻게 보면 반 허락일 수도 있겠는데 가장 일탈이라면 그 멤버들을 데리고 밤에 갑자기 이제 인천 앞바다로 한번 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매니저 형이 이제 동행을 안 하고 저희끼리 가서 조개구이 먹고 막 불꽃놀이도 좀 하고 막 그렇게 바람 쐬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건 저희 회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아 물론 근데 지금 있을 때 회사는 아니에요. 예전 회사인데 그 에피소드로 갖고 있는 얘기라서 괜찮습니다. 네. 뭐 물론 뭐 가정을 꾸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 일을 하고 있다면 꿈은 야무지하다고 세상을 뒤흔드는 스타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아빠가 되고 네, 누군가가 되게 존경받고 있는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나 이게. 야, 이거 고민되네. 나의 뭔가 그런 뭔가 사리사욕을 채우느냐, 뭔가 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한 건을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인데, 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맛있는 밥 한 끼 하고 이 마지막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조금 그런 얘기로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집밥. 생강이요? 생강! 저는 그러면은 생강이 가득 든 밥이어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 맛을 다시는 못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강 잔뜩 들어간 찌개와 밥, 뭐 집밥을 먹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핸드폰에 플레이리스트를 켜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에이티즈 분들의 오로라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들으면 되게 몽환적이에요. 또 저랑 같이 이번 컴백하면서 겹쳤던 이제 친구들인데 매번 무대를 이제 옆에서 볼 때마다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또 와닿는 가사 중에 하나가 가장 빛나는 어둠이 되려 해 나를 감싸줘 마오로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 어둠인데 사실 빛이 없어야지 어둠이잖아요. 가장 빛나야 될 때는 가장 어두워야 될 텐데 가장 빛나는 어둠이 되려 해 나를 감싸줘 오로라. 뭔가 위로가 된다 할까요? 제가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도 빛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가사 긁힌 것 같아서도 그렇고 이 노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반대로 그런 분위기를 더 즐기고 싶어하는 쪽에 속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우울하다고 해서 굳이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은 그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울할 땐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순간을 그냥 만끽해주는 게 더 위로가 되고 더 신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시너지도 나고 반복 재생. 야, 요새 또 이게 이 노래를 또 굉장히 자주 듣는데 우연치 않게 듣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특히 샤워할 때 특히 많이 듣는 노래예요. 아마 널 생각하는 건가 봐 멈춰서서 굳이 한숨을 그리 길게 쉬지 않고도 이제 날 것 같아 네가 겪은 걸 내가 변하는 동안 그 큰 아픔을 숨기며 혼자 와, 남자가 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면 되게 멋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노래여서 계속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잘 이게 카피를 안 했는데 듣는 걸 좋아해서 여기 부분 되게 좋아요. 시간을 지워 나 떠난 그 하루를. 네, 뭐 이런 노래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항상 추천을 해드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저는 테일러의 목소리라는 곡이 있고요. 사실 뭐 저는 요새 되게 물론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도 너무나도 좋고 사랑을 받고 있겠지만 오히려 잘 모르시는 대중적이지 않으신 분들의 노래도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되게 또 아시는 분들은 유명하시겠지만 20살에 나와 걷자 집 앞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네, 그 정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뭐해? 뭐야 자고 일어났어? 그 인형 뭐야? 왜 얼굴 안 보여줘? 아 그치 내가 사줬지? 아 맞네. 아 내가 사준 게 2만 개가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지 몰랐어.
아, 혹시 자고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아. 나 지금 어디 게? 나 집 앞인데 잠깐 얼굴 볼 수 있어? 아, 못 봐? 나 너 주려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너 그새 변했구나. 옛날에 아이스크림 사면 바로바로 문 열어주고 바로바로 얼굴 보러 나오더니 변했어, 어? 그럴 줄 알고 아이스크림 하나 더 샀어. 같이 나눠 먹게. 아, 등김이 애교 부릴까? 어? 자, 우리 애기 아이스크림 먹을까? 알았어, 고마워. 네, 아, 더 스포티비 시청자 여러분,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너무나도 즐겁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또 저희만의 또 이 공간 안에서의 텐션은 굉장히 하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그대로 저의 솔로 활동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장마 시즌이 되고 또 더욱더 더운 여름이 다가올 텐데 너무 또 에어컨 많이 쐬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더울 때일수록 조금 더 활기차게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